저는 메일로 사진을 받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. 지금 그분을 바로 모실 건데요. 근데 저 어떻게 된 거예요? 바리깡 있잖아요. 네. 그 여기 안쪽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이미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한번 안쪽 머리 칠수 있지 않을까? 그 뒷머리 잘 되다가 갑자기 팍 들어갔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신다, 진짜? 저 중학교 2학년이요. 요즘 중학생들은 셀프로 머리를 밀어요? 잘 모르겠는데. 일단 머리 한번 볼게요. 근데 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런지 겉에 볼 때는 그냥 뚜껑 머리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. 네. 근데 점점점 뒤로 오면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돼요. 저 아직 머리 만져보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문제 부분이 나옵니다. 와, 여기 들추면 머리가 어디에 있을까? 나웬 정수리에 있을 것 같아. 제발 아니기를. 와, 어떡해. 헐. 머리가 없어. 지금 뒷머리 본적 있어요? 근데 자세히 못 봤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어디 한번 봐봐요. 아주 혼나야 돼, 정말. 머리가 없어. 어떻게 할 거야, 이거?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머리가 진짜 없어, 아예. 어때요, 실제로 보니까? 충격적인데요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, 여러분들. 이 머리는 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안될것 같아요. 형은 이거 살릴 수 있는 줄 알았어? 네. 여러분, 저는요, 법사가 아니에요. 어떻게 없는 머리 갖다 붙여버려. 어떻게 이거를. 친구들이 형 무조건 살릴 수 있다고 아, 오바야, 안 돼. 어떻게 살려, 이거를, 진짜. 앞머리 혼자 잘랐니? 아니요, 앞머리는 원래 그랬어요. 그럼 지금 중학생이면 나이가 몇 년생이지? 07년생이요. 뭐라고? 너 S 졸업이 아니? 네? S 졸업이? 아니요. 으아! 오케이. 근데 중학생들 형 알아? 네. 신기하다. 어떻게 알지? 형이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라인에 맞춰주는 것밖에 없어. 얼마나 걸리게? 이거 이제 살리려면, 뭐야, 머리 자라려면은? 모르지. 네. 그래도 1년은 넘어. 아, 제가 철이 없었네요. 아니야, 넌 철이 있는데,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래도 이런 경험이 소중하게 새겨졌으니까 앞으로 안 그러겠지? 와, 이거 자꾸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, 자꾸. 꿈이 뭐야? 저 딱히 없는데. 아직 딱히 없어? 네. 하고 싶은 거는? 좋아하는 거는? 좋아하는 건 음악 좋아하는데. 음악 좋아해. 네. 자, 기본적으로 지금 선은 맞춰놨어요. 이 상태에서 테두리 말고 안쪽을 좀 긁어줘야 될것 같거든요. 겉에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모양을 깎아가지고 비율을 30%에서 한40% 정도까지 맞춰줘도 안 나아져요.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야, 지금. 오케이. 자, 말려보자. 네. 말려볼게요. 어때? 이렇게 살살 보이는 거? 네, 엄청 좋아요. 진짜? 네. 예스. 선을 날렵하게 빼주면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입니다. 이런 머리가.
사실 지금까지 좀 친 거는 장난을 좀 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빵꾸 뚫렸을 때는 이제 가장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바깥으로 아우커를 만들어주면서 덮어주는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털 자체가 안과 바깥으로 뻗치게 되면은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프레이만 이용해서 고정만 잘 시킨다면은 정말 티 안 나게 덮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겉에 도는 질감이 중요하다 이겁니다. 어때 이런 느낌? 너무 좋아. 그래 다 좋대. 기다려봐. 손 들어줄 거예요. 어, 잘생겼다. 왜 자꾸 이러고 다녔어 그건가. 어? 제가 했지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잘 살렸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때? 감쪽같지? 네 엄청 네 잘된 것 같아요. 고생했어요. 기분 좋네요. 형 중학교에서 별명 혹시 다람쥐니? 어 아니요. 아니지? 네 오빠야 여러분 나 아니에요. 아 근데 닮긴 닮으셨는데 뭘 닮아. 안 닮았어. 어, 실제로 보면 닮았어? 어 약간 다람쥐 원빈 같아요. 매력있다 너.